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 가진 아빠 황재성입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따님이 있으시죠? 얘기 네.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은 뭐 특별하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도 못했고. 네. 근데 사람이 이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복입니다. 복이요? 네, 우리 딸이 저 내세울 거라고는 이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복을 타고난 애인데 결혼만 하면 남자를 아주 잘 되게 한다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복이 있습니까? 하도 이제 나 우리 딸에게 사주를 신경 쓰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난 시각만 알아도 네. 상대 그 짝꿍을 내가 찾아줄 수가 있지. 그럼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좀 사주를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그 자기가 태어난 시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시간? 알고 계시네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새벽 2시. 아, 새벽 2시가 좀 까다롭기는 한데. 왜요, 왜요? 이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진짜요. 하셨으니까. 예. 아, 당연히 여기 다 나와 있어. 나 예, 이거 다 외웠다고. 예. 아시는 거죠. 예. 금의 성질을 가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몇 시에 태어나신 분을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저녁. 밤 10시에 태어난 사람, 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 10시쯤에. 그래. 그런 남자 만나면 아주 좋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아, 새벽 5시. 2시하고 5시하고 똑같아요. 아, 비슷하군요. 같은 남자 만나서 그냥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오전 10시 40분에 태어났죠. 아, 10시 40분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네. 아버지처럼 10시 40분에 태어나신 분은 몇 시 몇 분의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역시 이분. 예? 운명을 거스르자. 운명을 거스르자. 아이고 아버지. 가만. 멋있나요, 아버지? 아, 죄송합니다. 제 봉선이 좀 뜯어졌네요. 아니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자, 아버지. 아버님 따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따님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딸은 저 소녀 같아요. 꽃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꽃을. 그래서 저도 얘한테 그 꽃을 좀 선물해 줄까 하고 하나둘씩 막 꽂다가 취미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요즘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화훼집 그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아, 화훼집을 오픈하시려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꽃꽂이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생화로. 그래요? 오늘 기념일이신 분한테 드리려고. 아, 너무 이쁘네요, 네. 아버님. 진짜 생화네요, 생화. 네, 제가 직접 이거 다 손수 하나씩 꽂아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만든 거. 오늘 이거 누구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생화예요. 아, 오늘은 저쪽 멀리까지 한번 가봐야겠고. 야, 아버지 친절하시네요. 아, 갑자기 귀찮아졌어. 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어디 두 분? 예. 아이고 좋았어요. 예예. 예. 요거 드릴게. 이거 아이고. 나중에 꼭 받고 우리 화훼집 이용해줘. 알았죠? 네. 근데 아버님 화훼집 이름이 뭐죠? 널 조화훼. 예. 아, 뭐라 치는 거야? 널 조.